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수리할 칼이고요. 이번에 수리할 부분은 이 앞쪽 부분, 이 인화감 부분하고 칼이 현재 휘어져 있어요. 휘어진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수리할 예정이고요. 이 칼 표면은 약간만 케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앞쪽 부분은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면 케어, 칼 휨을 잡는 것이 아니고 최종 마지막에 잡아둘 예정이에요. 면 케어 같은 경우는 이 날 끝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이 완성되기 전에 면을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 현재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휘어져 있는 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자로 한번 대볼게요. 이 아래쪽이 지금 빈 공간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곳 부분인데 이 뒤쪽에 손가락이 지금 보이시죠? 이만큼이 지금 현재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칼 같은 경우 휘어진 게 완력으로 휘어지기보다는 이 라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심재와 이 겉면을 다른 철로 덧대서 만든 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은 시간이 지나고 강제에 열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이 칼은 강제가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U자 형태로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력으로 휘어지게 되면 이 꺾인 부위가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게 휘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휘어짐을 잡게 됩니다. 조금은 완력에 의해서 휘어진 날을, 휘어진 칼을 잡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구들을 사용을 안 하고 완력으로 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U자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칼에 크게 기스가 나지 않도록 이런 면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천, 그리고 뭐 회동지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밑에다 깔아주시고 지금 현재 칼이 이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칼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이 앞으로 가면서 아래로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뒤쪽 부분, 칼턱이라고 하는 이 뒤쪽 부분, 이 뒤쪽 부분을 위쪽으로 들어서 이 휨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핸들 쪽을 들어서 이 칼 쪽을 맞추게 되면 가장 이 부위, 취약한 부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은 핸들 쪽만 잡고 들어서 이 앞쪽 부분을 휨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지를 하실 때 이렇게 잡고 위쪽으로 들어서 휨을 잡기보다는 이 앞쪽 부분까지 같이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잡아볼게요. 이 휨을 잡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잡기보다는 부분 부분 조금씩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실 때도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들어서 맞추시기보다는 앞쪽부터 조금씩 들어서 맞추시고 휨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칼 펴는 작업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재볼까요? 현재 이렇게 위아래가 거의 다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으로 칼을 펴내는 건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좀 위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핸들 쪽만 잡고 들어 올리거나 칼 강제 자체가 칼이 휘어졌을 때 복구가 되는 칼이 있고 복구가 되지 않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되는 칼이고 복구가 되지 않는 칼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 힘을 잡는 작업을 하게 되면 칼이 부러집니다. 실제로 칼이 부러진 적도 꽤 있었고요. 칼의 강제마다 제가 이 휨을 잡을 수 있는 칼, 잡을 수 없는 칼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휨이 발생한 칼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실 때 칼을 테스트 후에 그 다음에 칼의 휨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는 강하게 휘는 게 아닌 약간만, 전체적으로 약간만 들어 올려서 칼이 휘어지는지 먼저 보신 다음에 이렇게 보셨을 때 반대편으로 휘어 있다면은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칼이 부러 질 수도 있고 이 접세 방식의 칼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과도하게 이 힘을 잡게 되면은 이 연철 부분이 다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시면서 힘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면 케어를 진행할게요. 네, 다음 작업으로 연마기계를 사용해서 칼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제품은 이런 연마 제품들을 사용해서 칼 표면을 정리하게 되고요. 단계별로 사용해서 칼 표면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작업할 때는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장비예요. 이러다 보니까 팔 표면을 정리한다는 거는 가정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작업 중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팔 핸들 쪽에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테이핑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이 칼의 강제에 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휨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이면 케어를 진행할 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에 빠르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면 케어는 연마 제품을 다단계로 많이 사용하진 않고 최종적인 벨트만 사용해서 가볍게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런 거친 것들, 이런 것들만 가볍게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연마를 시작할게요. 이 작업은 철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작업이라서 보호장구는 꼭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면 정리를 했고요. 앞뒤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의 헤어라인을 다시 만들면서 면 케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마로 가보겠습니다. 네, 연마 작업은 이 앞쪽 부분, 이 나간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줄 예정이고요. 사용되는 숫돌은 다이아몬드 숫돌로 빠르게 연삭해서 이 앞쪽 부분과 이 뒤쪽 부분 연마 라인을 맞춰줄 예정입니다. 기계로 작업해서 이 앞쪽 부분을 이 뒤쪽과 맞춰줘도 되지만 이 날끝 같은 경우는 두께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작업 후에 사용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작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연마에 사용되는 숫돌은 이나감을 제거하는 다이아몬드 숫돌, 그리고 연마면을 최초로 다시 만들어내는 이 400번대 두 개의 숫돌, 그리고 연마면을 다듬어내고 나를 만들어내는 1000번, 5000번, 그리고 마감하는 자연석 숫돌, 이렇게 사용될 예정이고요. 칼 두께를 생각해서 버가 가볍게 넘어가면서 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듬어내면서 날을 완성해줄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이 나간 부분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나간 부분을 1차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날면을 다시, 칼날면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1차 연마가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마면 정리와 실제 사용될 칼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천입도, 이 천입도에서 연마된 날이라고 해도 종이를 결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 무리가 없습니다. 젖어있는 칼과 젖어있는 종이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쉽게 결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입도, 5000입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5000입도에서 연마가 마무리됐고요. 5000입도에서는 1000입도와 다르게 A4용지 썰어지는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자연석 습도를 사용해서 날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작은 숫돌을 사용하는 것은 표면을 정돈하기 위함도 있고 칼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목적인 이 숫돌에 입자를 빠르게 탈락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입도 숫돌에서 마감된 날은 이전 숫돌에서 마감된 날과는 다른 그런 절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된 날은 A4용지를 잘랐을 때 이 소리와 그리고 절삭력 이 두 가지가 또 다른 칼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칼을 세척하고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